자, 8과 수업 자료하고 9과 수업 자료하고 모두 꺼내놓으세요. 8과 조금 더 만든 것 같아요. 9과 하나 드릴까요? 어? 쌤, 재영이도 저거 한번 해야지. 어? 재영이도 저거 한번 해야지. 어, 해야지. 개꿀. 아, 쌤. 아, 솔직히 너무 깜빡이 없어요, 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기술 수행 평가에다가, 가정 수행 평가에다가 지금. 와, 씨. 역시. 기술자 되고, 막, 가정부 되고, 막, 다 되겠네. 아니, 지금, 열받는 게, 지금 오늘도 집 가서 준비해야 돼요, 말씀. 와우. 민규, 스피드 퀸 만점입니다. 와우. 자, 그래서, 일단, 보자. 자, 일단 뭔지냐 하면 라이팅 워크샵 B1입니다. 라이팅 워크샵은 주로 문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보고 해파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분목 벌새이다. 뭔가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뭔가 소개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것은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뭐 한다? 서식한다? 산다는 얘기인 거죠? 서식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는 이세의 길이 이세 아 이세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은 뭐가 뭐다 길이가 9cm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이 표현 자체 중요하죠. 뭐 길이가 어떻다, 뭐 나이가 몇 살이다, 높이가 어떻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팩트 체크하는 거였죠. 그 나무는 얼마나 높니 이런 거 했을 때 그렇죠. 벌새는 길이가 얼마나 기니? 이렇게 물었더니 약 9cm다. 9cm면 한 손가락 한 마디? 뭐, 아니, 손가락 한 마디가 아니고 손가락 요 정도 길이. 조금 더 길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벌새 치고는 좀 큰 편이네요. 불분목 벌새는. 여, 그 다음에 무게가 약 3g이다. 자, 이 표현에서는 동사가 좀 특이한 게 사용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이세는 무엇을 본다. 그래서 꽃에서 나오는 이란 말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겠죠. 꽃에서 나온 꿀과 곤충. 꿀 셀 수? 있어요. 곤충 셀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게 영어스럽게 써야 되겠죠. 형태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는 겨울에는 이 말이죠. 겨울에는 그것은 뭐한다? 이동한다. 이과의 중요한 동사 중에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떤 덩어리가 있죠. 이동을 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동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이세는 A부터 B까지 이런 표현 있죠? A부터 B까지 그렇죠? 얼마나 3200km 이상을 뭐한다?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에 이동하다 하고 여기에 이동하다 하고 우리말로 같지만 좀 다른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동의어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 있느냐,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어떤 동물의 집단이 이동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동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영어로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소개합니다. 뭐라고 해요? Ruby-throated hummingbird. 그러니까 루비는 보석의 이름이죠. 네. 그렇죠?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Throated. Throat가 뭐예요? Throat. 목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루비 같은 목을 가지고 있는 hummingbird. 붉은 목 벌새라는 우리말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한 다음에 루비 트로피드 허밍버드를 소개한 다음에 얘에 대한 팩트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팩트, 누가 뭐 한다? It lives 어디에? North America. 그러니까 서식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팩트 얘기한다? It is about 9 centimeters and 동안 centimeters long and Weigh about 3 grams. 그죠? 어디 하나가 틀렸죠? Weigh. 그렇죠. Weigh죠, 이 분위기가. 아, 그니까. 왜 톨 안 돼요? 어? 아, 톨이 왜 톨 안 돼요? 자, 얘 키를 잰 게 아니고 길이를 잰 거잖아요. 어, 맞습니까? 자, 벌새도 이리 와. 여기 서봐.
갖고 키를 냈습니까? 아니면 자를 갖고 내가 길이를 냈습니까? 아니 어떤 어이 재영아 저번에 상식이라 키의 길이를 쟀습니까? 뭐 토를 하시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뱀 같은 거 이런 거 동물들의 길이를 얘기할 때는 롱을 하겠죠 됐습니까? 벌써 롱으로 됐고요 weighs about 3g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피지컬한 피처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신체적 특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뭘 먹고 사는지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it's honey from flowers and insects 됐습니까? 허니의 출처만 밝혀놨죠 뭐 허니를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쓴 건 다 아시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지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in winter 누가 뭐 한다 it migrat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grate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한 말 그것은 이동한다 it travels more than 3,200 kilometers from Canada to Mexico. 그렇지. 아, 예. 저거 3,200. 당연히 안 되죠. 그렇습니까? 3,200 된다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일반적인 표현은 이거를 위한 단위 명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3,200 km 한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32 곱하기 뭐가? 32 곱하기 100이 3,200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포멀하게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비격식적으로, 대화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formal English하고 informal English가 있는데, 이제 3,200라는 건 formal English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네오파, 루비, 더 루비 트로피드 허밍버드랑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his? What is this? 어? 그 다음에, in North America랑 내가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Where does it live? 서식지. 제가 북 아메리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nine이랑 내가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does it? 그렇죠. How long? 그렇죠. does it 들어있네. 그렇죠. How long is it? 됐습니까? 길이가 얼마냐 묻고 답해보고 싶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How long is it? 그랬더니 It is about 9cm l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 3g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uch is it weigh? How much does it weigh? 이건 묻잖아 됐습니까? 길이 묻는 건 뭐였고 How long is it? 뭐라고요? How long is it? 무게 묻는 건 뭐라? How much does it weigh? 일반 동사야 됐습니까? How much does it weigh? 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ney from flowers and insects란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부르면 되겠고 What does it eat? 됐습니까? 그래서 honey from flowers 됐습니까? 오케이 꽃에서 나온 꿀 honey from flow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꽃에서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섹트를 먹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식이라 그래요? 초식이야? 네? 초식이야 초식? 아니요 그러면 잡식 육식이야? 잡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winter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In win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does it migrate? 그렇죠. When does it migrate? It migrates in winter. 그 다음에 More than 3,000 km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How long does it travel? 그렇죠. How long does it travel? 됐습니까? More than 3,000 k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제 뭐 먹고 산다? 뭐 먹고 산다? 불과 곤충. 그가 어디 산다?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미국과 캐나다가 있죠. 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는? 그 쌀국수. 쌀국수? 베트남? 베트남. 걔는 아시아의 대륙인데 갑자기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긴 아, 그럼 그 멕시코. 그렇죠. 멕시코도 멕시코. 멕시코 쌀국수 아니까. 꽃띠아도. 됐습니까? 멕시코는, 아니, 쌀국수는 베트남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고? 9cm. 그렇죠. 대략 9cm고, 무게는 대략 3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000, 조그만 녀석이 3,200km만 이동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들 바로 하겠습니다. Abou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길이 물어보는 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How long is it? 그러니까 네. 무게 물어보는 건 뭐였더라고? How much does it weigh? weigh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되는 얘기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인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bout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배운 about의 뜻은 뭐뭐에 대하는데 우선 약 대략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round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than 무슨 뜻이고 이상 뭐뭐 이상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up to는 최대야 최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안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up to는 오버는 그 이상이죠. 3200 이상 안 가는 게 아니고 3200km 이상을 간다니까. 업투가 아니고 over more than 뭐뭐 이상 됐습니까? 그럼 반대말은 뭐뭐 이하는 less than 좋네. less than 또는 under 이런 것도 있죠. less than 이런 것들이 뭐뭐 이하. 지금 방금 뭐 배웠냐? 뭐뭐 이상과 뭐뭐 이하를 배웠어. 됐습니까? 19세 이상 사람들, people under 19 하면 되겠죠? 그쵸? 20세 이상의 사람들, people over 20. 그쵸? 이상과 이하, more than, less than, 반대말, over, under, 반대말. 오케이, 그 다음 A부터 B까지 가보다, from A to B. 됐습니다. 그 다음 랩업. 일단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떤 새들은 언제 겨울에 무엇을 먹이를 찾을 수 없다죠. 원래는 그래서 근데 없다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가 됐죠. 그 때문에 여기에 그들은 이란 말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그들은 어떤 새들은 이동한다. 왜 그들이 겨울에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전달한 내용이 뭐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팩트를 얘기하니까 전부 현재 시제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언제 이동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라. 엄청 중요한 덩어리 보였죠 방금. 됐습니까? 뭐 한다? 안다. 언제 이동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라 무엇을 안다. 중요한 거 보이죠 이거 이 부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이 말이네요. 그들은 왜 길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태양 또는 별을 뭐한다? 이용한다. 전부 계속해서 팩트니까 계속 현재 시제죠. 길을 찾다가 길을 찾기 위하여가 되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지구 자기장 또는 파도 소리를 뭐하기도 한다? 이용하기도 한다. 맞습니까? 예, 또한 이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지구 자기장이 뭐였더라? 그렇죠. magnetic field였고요. 파도 소리는 그렇죠. sounds of wav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왜? 오케이. 막, 저 계속 공부하다 왔는데 또 공부하려니까 지금 약간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습니까? 아닙니까? 시험과가 요즘 너무 많아요. 뭐, 원래 시험과 시험 사이에는 그렇죠. 어떡하겠어. 직업이 학생인데. 됐습니까? 좀 이따 취직하면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결제와 결제 연속이죠. 발표,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원래 인생이 그래요. 이거? 오케이. 빨리 직업 갖고 싶어요. 빨리 직업을 갖고 싶다. 빨리 사고. 준비를 잔디 하고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쓸데없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모두가 얘기하지만 뭔지는 모르고. 4차 산업혁명. 우리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최소한 둘 이상이 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니까, 한 가지 직업으로 못 먹고 살아요. 그니까, 커리어 체인지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가 계속 말랑말랑하고 뭔가 계속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름이 1도 없어요. 지금 주름이 너무 겹쳐가지고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강태환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제가 보이죠? 언제 네. 이동 중에. 그렇죠? 누구는, 새들은 무엇을 뭐 한다? 중요한 거. 오케이, 중요한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동 중에라는 저 표현도 중요하죠. 그쵸?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이동하는 동안이하고 같은 얘기죠. 이동하는 동안 새들은 많은 위험 요소와 직면한다. 오케이. 그다음 누가 새들 중 절반 정도 많이. 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뭐뭐의 절반, 뭐뭐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뭐 중에 몇 개, 몇몇 이런 것도 있고요. 뭐뭐 중에 절반 할 때 이렇게 쓰죠. 언제가 보이네. 그 다음에 언제? 봄에 뭐 한다? 되돌아온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Some birds가 migrate 한대죠. 그쵸? Some birds가 migrate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니까? 그쵸?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일까?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주로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식물 같은 것들, 식물의 열매 이런 것들을 먹는 애들이죠. 주로. Some birds가 migrate 한다. 왜?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그니까? 그 다음은 그들이 뭐 한대요? They know. They know what? And where to go. 그렇죠. They know when to migrate and where to go.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 이제 뭔가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얘들이 이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그렇죠? 멕시코가 어딨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죠.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없으니까 스마트폰 대신에 뭘 이용한다? They use the sun or stars to find their way. 그렇죠? Path와 같은 말이죠. To find their way. To find their cours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they also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or the sound of wave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during. 오케이. 그렇죠. During migrating도 되고, during migration. 둘 다 되겠죠. During migration. 본문에는 migration 했습니다. During migration. During migration. 누가? Birds가. 뭐 한다? Face 한다. 무엇을? Many dangers. 그래서, 오직 절반 정도만이 only about half of the migrating birds죠. 그렇죠. Only about half of the migrating birds가 뭐한다? return한다. 어디로? 아니, 참, 언제? In spring. 그니까? 오케이. migrate of the sun birds. Only about migrate of the half? sun birds.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하게, 일단 내용 파악은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쵸? 먹이를 못 찾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아는데, 뭐, 언제 가야 할지는 뭐, 이제 낮이 짧아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밤이 길어지는 거, 이런 걸 보고 느끼겠죠? 그쵸? 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쵸, where to go에 대한 얘기죠. 어디로 가야 할지, How can they know where to go? 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How can they know? 어떻게 할 수 있다? They use the sun or stars, or they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or the sound of waves. 됐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여기 나온 건 총 몇 가지? 몇 가지. 그쵸. 됐습니까? 태양과 별, 또는 뭐, 자기장이나, 또는 파도 소리, 이런 것들. 또 바다의 냄새도 이런 것도 나오죠. 원문에 원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많은 위험을 페이스 막 마주한다는데 본문에 나온 위험이 뭐가 있었더라? 인간에게 사냥당할 위험. 그렇죠. 사냥당할 위험.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위험이 뭐였더라? 시티에 불빛 때문에 랜던지가 사라져. 응? 랜던지가 사라져. 뭐가? 아니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스톰이죠. 네? 스톰. 제일 먼저 나온 건 스톰이잖아.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까불고 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동태가 나와요. 그렇죠? 뭐 birds가 are caught in 뭐 이런 거 나오죠. 붙들린다. in storms. 또 they also 뭐 be they can also are driven off the course도 나오죠. be driven off 수동태. 쫓겨나는 거죠. drive off가 쫓아내다니까 수동태. they are also driven off the course. 그 다음에, 또, other animals가 뭐 한다? hunt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쵸? 근데, number one, danger에 대한 얘기도, number one danger는 뭐다? human
액티비티즈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when lens가 disappear하고 disappear해 disappear당해 그래서 네. when lens are disappearing이야 when lens are disappeared야 disappearing이라고 조심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PPPPBPPBPP 계속 나와. 근데 갑자기 BING 와야 되는 거. 사라지니까. 됐습니까? 캐치하는 거야 캐치당하는 거야. 그래서 disappear 하는 거야 disappear 당하는 거야. 그렇죠. disappear의 뜻이 뭐길래 사라지다니까. 그렇습니까? 없애다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웰렌즈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휴먼 액티비티는 그렇죠. 브라이트 라이트 있죠. 그렇죠. 브라이트 뭐 주로 스타즈 보고 길 찾는 애들이 길이 있겠죠. 그렇죠. 또 휴먼이 푸드나 for fun 나오죠. 그렇죠. 먹거나 또는 스포츠로서 재미로 사냥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게이션스 나왔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되돌아온다? 그렇죠. 몇 퍼센트? 50%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은 뭐 요런 거 일단 얘기하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why do they migrate? because 뒷부분은 why do they migrate? 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because를 안 쓰고 so를 쓴다면 some birds can't find food in winter so they migrate. 이게 순서가 좀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한다? 이동한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투부정사의 명형부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to find their way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고요. They also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자, 요 표현은 통째로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지구의 자기 필드의 뜻은 뭐다? 지역. 지역, 영역. 됐습니까? 그게 들판이란 뜻도 있지만, 들판이 아니라는 거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분야,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분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는 셀 수가 네. 없고, 웨이브는 셀 수가 있어요. 사운드는 원래 뭐 셀 수 있게 쓰긴 합니다. 본문에 일단 셀 수 없는 명사 취급 했어요. 그 다음에, 듀링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ac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자 half of 뒤에는 이란 얘기 할 겁니다. half of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igrate 하고 can't find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시제 일치죠. fact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en to migrate의 뜻은 뭐고 언제 이주해야 할지죠. 그렇죠? 그러면 to 부동사에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hen to migrate 그렇고 where to go도 전부 명형부에서 뭡니까? 명. 그렇죠. 명사적용법이죠. 늘 얘기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는 뭐다? 명사적용법이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en 주어가 와야죠. When they should migrate and where they should go. 뭐라고요? When they should migrate and where they should go. 주어가 되살아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어를 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방금 했던 걸 보고 우리 문법적으로 when they should migrate and where they should go. 걔를 보고 뭐라고 해요? 간접 간접의문이죠. 간접의문은 무슨 절로서 명사들이야, 형용사들이야, 부사들이야. 명사들. 그렇죠. 명사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노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find their way. 명형부에 they use the sun or star to find their way. 그래서 명형부에서 뭡니까? 그렇죠. 부사적 요법이죠. 그들이 태양과 별들을 사용한다. 왜? to find their way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뭐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여기 뭐? In order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표현은 통째로 하려고 했습니다.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그 다음에, 파도 소리가 어떻게 한다? The sound of waves. 듀링에 대한 얘기. 듀링이 뭔 뜻이, 듀링 마이그레이션이 뭔 뜻인데? 이주하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그래서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알죠?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기 때문에? 것 동안. 됐습니까? 얘가 품사가 뭐니까? 명사니까 어떤 것 동안 이렇게 듀링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신 거고요. 페이스의 의미는 뭐다? 측면하고. 됐습니까? 얼굴 아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any danger. 여기 dangerous 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face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무슨 품사의 형태? 명사. 그러니까 많은 위험을 직면한다. 뭐 이 dangerous 쓰고 싶으면 many dangerous situation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얘는 half of 뒤에는 해볼까요? half of 뒤에는 하기 전에 그림 하나 그릴게요. 그렇습니까? half of 뒤에 사과야 그치? 사과 그렇습니까? A 상황과 B 상황 자, 그림을 왜 그렸는지 봅시다. 자 half of 뒤에는 둘 다 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고? half of the apples 해야 되고, half of the apple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half of the apples 하면 요거죠? 그쵸? 근데 half of the apples 말고 half of the apple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half of the apples 뒤에는 are야, is야? are죠. 그쵸? 왜? 그니까. 됐습니까? half of the apple 뒤에는 are야, is야? is죠. 자, 그럼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half of는 절반이란 뜻이다. 뭐뭐의 절반이란 뜻이다. 근데 어떤 것들의 절반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어떤 거 한 개의 절반일 수도 있죠? 그래서 half of the는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단수명사가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뭐가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남는 거 아니야. 설명하고 있어. 섬하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half of the apples 할 수도 있고, half of the appl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들은 초록색 사과고, 얘는 빨간색 사과야. 됐습니까? 그러면, half of the apples are red야, half of the apples is red야. 당연히, are red죠. 왜? they are red잖아. 몇 개야? 몇 개가 빨간 거야? 두 개인데 is냐? 아, 빨간색을 두 개로 자르는 줄 알았어요. 두 개를 하나로 자르는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how many apples are red? 이 그림 상황에서 how many apples are red? Two apples are red잖아. Two apples is야, two apples are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절반이 썩었어, rotten. 됐습니까? 그러면 half of the apple is rotten 해야 되겠죠. 대사가 썩은 이렇게 대충 해. 설명하려면 R가 오면 is가 오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엉뚱하게 집중하지 마. 아니 단어도 중요하겠어. 자 그러면 설명해줍니다. 원어부 뒤에는 원어부 뒤에는 색지에 있는 것을 복수 복수 영어고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죠. 뭔가 둘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썩어부 뒤에는 셀수 있는 것도 오고 셀수 있는 게 온다면 반드시 복수예요. 셀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셀 수 있는 것에 복수해 보면 뭐뭐 둘 중 몇 개라 했으니까 R지 그중에서 근데 some of my money는 is지 됐습니까? 그러면 half of 뒤에는 R가 올 수도 있고 is가 올 수도 있다. 복수명사 와야 되고 단수명사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얘기 왜 했냐? only about half of the migrating birds 안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100마리 갔다면 50마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returns가 아닌 거다? return이다 A return is great. 그니까? return 뭐예요? return? fact잖아, fact! 나이잖아. They return in spring. 그니까? only half of them return in spring. 그니까? 자, 뭐, only의 의미는 단지 뭐 이런 뜻이고요. about 대략이죠. 계속해서 round 바꿀 수 있는 거. half of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migrating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migrating은 내가 하는 일이 뭐다? 꾸며져요. 그렇죠. 누구를 꾸며줍니까? 벌스. 그렇죠. 이동하는 새들이죠. 그럼 동명사다, 현대분사다. 전분이란 말이고. 그 말이 대략 아니? 공부 하고 있는 그니까 이동하는 새들 어떤 새들 이동하는 새들 그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그렇죠. 8과 끝났죠. 9과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케이. 9과. 맞나? 점점 많아진다 했잖아.
같아요. 어, 절 것만 더 많아지고. 아, 더. 진짜. 왜? 손주 것도 왜 전화 까든지? 아니 근데 저기 거 넓잖아요. 어려워. 네. 한 문장이 어렵습니다. 손주 거는. 아, 뭐예요, 저거? 근데 짧아냈어요. 네? 그냥 짧은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저걸 아. 다 읽고 다 적는 것보다는 저게 더 나은데. 그래서 제목은 Job Shadowing Day. Job Shadowing Day. 와우. 진짜 제목부터 중요한 게 하나 딱 보이죠? Shadowing. 그렇죠. Shadowing. 어? Job Shadowing Day. 자, 먼저 내용 파악부터. 근데 저기다 ing 붙였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니? 체험. 어? 뭐뭐에다 ing 붙였어. 어? 아니, 어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ing 붙이기 전에 그럼 무슨 뜻이길래 무슨 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뭐에다가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어? 어? 와, 아예 동사. 그래. 그럼 shadow가 동사의 뜻도 있단 말이죠. face가 동사의 뜻도 있듯이. 됐습니까? 개똥. 예, 저 칭찬한 겁니까? 욕한 겁니까? 야, 그래서 뭐 목장. 예? 새들이 이러고 있지. 아이씨, 구가 어디서 구가 나와. 구가 바빠. 사라져라. 가버려. 있다. 구강 사라졌어. 시끄럽고. 어이 초딩, 이 초딩. 아이고, 어? 초딩 아닌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나. 오케이, 직업 체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보이네요? 지난주에 어디서가 보이네요. 어디서는 미담 중학교에서는 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가 아니고 얘를 주어처럼 썼네요. 누가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누가 미담 중학교가 뭐 했다? 직업 체험의 날을 뭐 했다? 가졌다. 이렇게 되어있죠. 영어에서. 맞습니까? 그 다음 내용은 뭐냐? 누가 학생들은 무엇을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을 뭐가 보이죠 여기에 좀 긴데 그렇죠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게 보이죠 골랐다 말이죠 됐습니까 골랐다 그리고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 했다 보냈네요 그렇죠 보냈다 무엇을 보냈습니까 하루를 보냈네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여기도 또 그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누구누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업 체험의 날에 한 등 게 나오죠. 관심 있는 직업을 골라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하루를 보냈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지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호는 누구와 함께? 미호사와 함께 하루를 보냈었고, 그리고 미나는, 자, 이번엔 바로 저 하루를 보냈다가 아니고, 저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누구를 사진기사 따라다니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앞부분입니다. 도입 부분. 됐습니까?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언제? Last week에 누가 뭐 했다? We had a job shadowing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누가? 더 스트가 뭐 했고? Chose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good jobs. 그래서 누가 뭐 했다? 펜트 했다. 무엇을? The day를. 누구와 함께? With a hair designer. 그리고 누가 뭐 했다? 미나는 chose 했다. 무엇을? To follow a photographer. 하루 동안 for a day 됐습니까? 아 나는 뭐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행태 했다? Job Shadowing Day 됐습니까? 그대로 뭐 직업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날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사가 언제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디서? 미담 아, 그래서 그 Job Shadowing Day 때 하는 일이 뭡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뭘 선택해요? 직업을 선택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시청자가 막 몰리네요. 아, 야, 너 저거 해. 내가 확실히 막 하긴 되겠죠. 뭐.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됐습니까? 뭐, 전부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사 되고 싶다는 사람이 뭐, 한 300명 되면. 되겠죠. 총, 행사를 할 수 있겠죠. 한 명. 뭐 어쨌든, 이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잘, 골고루 문제가 됐나봐. 됐습니까? 관심이 있던 직업 선택했고, 그 다음에, 며칠을 보냅니까? 하루를 보내죠. 그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뭐 프로들과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니까, 그래서 이제 얘, 지호랑 누구가 나오는 얘기가 나온 거냐면, 지호랑 미나 얘기가 납니다. 지호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뭐가 되는데 관심이 있었다, 헤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헤어 디자인을 하루를 보냈고, 미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것 같다, 포토그래프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하루 동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봐야 될 섀도우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겠죠. 뭐 똑같은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얘기할 거 있죠. 이거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맞습니다. 오케이. 조금 떨어질까요? 조금 뒤로 가. 네가 조금 앞으로 오든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they were the people who had those. 이 부분에 뭐 얘기할 거 있죠? 네, 지오 스펜트 더 데이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 뭐 여기에 어떨 때는 어데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더 데이 하기로 하는데요. 뭐가 차이? 어데이와 더 데이가 뭐가 차이나요? 그날. 네, 미노 초즈 뭐 얘랑 얘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얘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섀도우. 체어마다 섀도우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뜻이 있죠. 똑같이 그럼 섀도우가 뭔 뜻이 있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 명사로서? 그림자. 두 번째 뜻 뭐 하다? 따라. 그렇죠. 따라하다. 체어마다라는 명사가 스피어리였어요. Job experiencing day, job shadowing day. 따라하다로 쓰이는데, 보면 따라하다라는 shadow가 아예 둘 중 하나죠. 그쵸? 네. 둘 중 뭡니까, 얘는? 나른 날인데 어떤 날이야? 나른 날이 어떤 날? 따라하고 있는 날이죠. 그쵸? 날인데, 따라하는. 따라하는 네. 것을 위한 날. 직업을 따라하는 것, 그래서 얘는 뭐다? 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hadowing은 singing bird 같은 ing야, singing room 같은 singing이야, ing야. singing bird. singing room 같은 거죠. room은 room인데 어떤 room? 노래하는 것을 위한 room이죠. 됐습니까? day는 day인데 shadowing 하는 것, 얘는 뭐다? 동명사라고. 됐습니까? 날이 어떻게 따라해?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렇죠. 하는 것을 위한 하루입니다. 됐습니까? 직업을 따라하는 것을 위한 하루. 동명사라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했고요. 직업 따라하는 것을 위한 하루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직업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choose. 원형은 뭐고? choose. 그렇죠. choose의 삼남일체인. choose는 이었죠. choose. 의미는 뒤로 시작하는 뭐하고 똑같아요? decide. 네, 여기에서 얘는 decide하고 같지 않죠. 예, 네. 그렇죠. 얘는 pick하고 같죠. 여기에 동원, 동의어는 뭐다? 고르다. picked죠. 그렇죠. The student picked the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and spent a day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choose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 choose는 뭐의 뜻입니까? 아, 네. 그렇죠. 얘는 decided 얘기죠. 얘가 decide to follow. 아, 그러면 choo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follow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사진사 따라가 뭐 그래서 명사형법으로서 choose의 목적어 하고 있죠. 됐습니다. decided to follow. so to foll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뭔 뜻이에요?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은 그들을 흥미롭게 만든 것. 아, 그렇죠. 학생들이 선택했다. 직업은 그들을 흥미롭게 만든다. 그들은 흥미를 느낀다. 아,
그들이 흥미를 느낀다 선택했다. 그치? 직업에서 흥미를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렇죠. 그들이 흥미를 갖고 있었던 직업을 선택했다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어난 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뭐가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박스 뒤에 뭐? 그렇죠. 됐 또는 위치가 생략된 거죠. 네. 그래서 끊어있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다는데 얘 때문에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선택했다죠. 그래서 이 대시나 위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왜 생략된 거야? 그렇죠. They were interested in the jobs죠. 그렇죠. 선행사가 전치사 in에 무슨 거였는데 목적어였는데 그 녀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주수를 외워서 좀비를 불러내면 뭐 하면 돼? 여러분들은 총으로 쏴버리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 인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jobs they were interested in them 하면 안 돼. 됐습니까? 댐 위로 날아가서 없어졌어. 좀비야 댐 있으면. 그래서 오케이? You got it? 시끄러워 이 녀석.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직업 선택했고 and spent 얘가 spent의 형태인 이유는 왜? They chose they spent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했다 직업을 선택하고 하루를 보냈다 학생들이 두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걸 and로 연결해놓은 거죠. 그들이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루를 보냈다 그러니까 spend가 아니라는 거 기본적이지만 그러니까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스펜드에서 그 다음 무슨 거고 다른 데 맞는 것도 주지 미지 모르고 다음 틀리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스펜트입니다. 네. 선택했고 하루를 보냈어까지 과거형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어데이의 뜻은 뭐예요? 어데이 어데이 네. 하루를 보냈다야 그날을 보냈다야 하루를 보냈다죠. 그러면 어데이는 뭐고 하루고 더데이는 뭐야? 그날이죠. 됐습니까? 하루 동안, 그러니까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ow many days did they spend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얘는 원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 보냈다. 그 다음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 보내도 전치사 with 뭐 이런 거 뭐 문제 되면 여기 보도록 하겠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니까 이 방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people who had no jobs에서 얘기할 건 바로 뭐?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who죠. 알겠습니까? 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죠. 이거 had no jobs 했는데 who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with people who had no jobs.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후는 생략할 수 없죠. 없죠. 왜? 뒤에 동사가 나왔죠. 무슨격이다. 주격이다. People had those jobs가 된 거죠. With people and they had those jobs 이렇게 된 걸 후로 and they의 역할을 하는 걸 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직업은 뭡니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이다. 누가? 네, 방금 과거형 오는 거 알겠죠? 보냈다. 여기는 왜 어데이가 아닙니까? 어데이. 잡쉐도잉 데이. 더 잡쉐도잉 데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어데이 하면 어디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업 체험의 날을 보냈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 체험의 날, 더데이는 뭐 해놓을까? 더 잡쉐도잉 데이. 이렇게 봤고요. 이거 헤어 디자이너. So, 지호 wants to be a 헤어 디자이너 또는 지호 is interested in 헤어 디자이너 그니까 여기가 쳐 이건 얘기 아까 얘기했고 명세적 꿈이죠. 그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포토그래퍼 포토 사진이죠. 그쵸? 사진 찍는 사람보다 포토그래퍼 그니까 그럼 포토그래프는 뭐야? 포토그래퍼 말고 포토그래프 photograph. 그 사진. 그렇죠, 사진이죠. photograph. 줄여서 photo. 그러니까 원래는 photograph죠, photograph. 강세는 photograph. 여기 갑니다. photograph. photographer.
그 다음에 for a day의 의미는 뭐다? 하루 동안. 그러면 여기에 그날 동안이라고 해도 의미상 상관이 있어 없었고 미나는 그날 다시 말해 잡션행 데이 하는 동안 포토그래퍼를 따라다니기로 선택했다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for a day는 하루 동안인데 그날 하루 동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for a day를 어떻게 바꿨으면 돼? while the day during the day가 되는 거 그렇죠? 왜? the day는 안만기로 봤자 이시니까 됐습니까? 내용상 for a day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during a day가 아니고 during the day 됐습니다. 잡션행 데이 하는 동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오 이야기가 쭉 이어지네요. 그쵸? 지오 얘기를 한번 우리가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 During the day.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쌤님이 헛소리 하는데 자꾸 환각이, 환성이. 지오의 experience에 대해서 나옵니다. experience가 뭐죠? 의견. 그러면 오피니언은 뭐하지? 경험. 그죠, 경험으로. 그니까, 이게 누가 보면 송선생님의 미용실은 어디에 사당동에 있었다. 누가 있었다네요. 그니까, 있다란 동사가 있죠.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호. 여기 지호죠. 지호가 어디에, 그곳에. 이게 어디에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선생님은 어찌 이미 무엇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그렇죠? 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겠어? 과거 진행형이겠죠. 과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준비하다가 뭐죠? 준비하다. Ready. Prepare. Ready는 준비된이란 형용사니까. 준비하다. Prepare 말고 또 뭐 있죠? 단어 공부 안 했나요? 구간 준비하다. 뭔가 차려. 그렇죠. 셋업이죠. 셋업. 셋업은 무슨 동사니까? 이거 동사죠. 그렇죠. 동사 구라고도 하고요. 선생님마다 뭐 설명하는 용어는 다를 겁니다. 구동사라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구동사, 뭐 이어동사, 동사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직업 체험했던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어떻게 어린 남자 아이와 함께 뭐했다? 들어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하이 송 선생님 벌써 왔어. 15분부터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됐습니까? 어디 가서 기다리려고? 15분 남았는데 어디 갔다 오려고? 알았어. 송 선생님은 누구를 그 아이를 어디에 의자에 앉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는 그가가 빠졌죠. 그렇죠. 그가 가위를 보자마자 뭐 하는 것을 우는 것을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누가 선생님은 뭐 하고 뭐 했다네요. 그렇죠. 뭐 하고 뭐 했다. 그를 아이를 달랬다. 그리고 어떻게 올라온 속도로 무엇을 뭐 했다 잘랐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iss Song's hair shop was 사당동. 그렇죠. Miss Song's hair shop was. It was. Where? In 사당동. 아, 그래서 뭐야? 여기 왜 나와? 나 누구? 그래서 계속해서 when. When I arrived there,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Setting things up.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She was already preparing things. She was already preparing things.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그래서 누가 어머니 뭐 했다 entered 어떻게 the little boy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미스 송이 set 했다. 누구를? 그렇죠. sit down 있죠. sit down. sit down도 setup처럼 뭐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in a chair. on a chair가 더 많이 쓰인데 여기는 in a chair 했네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boy saw the scissors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누가 뭐 했다? he started to cry. 그래서 Mr. Song, Mrs. Song comforted him and cut his hair at a surprising speed. Cut his hair at a surprising speed. 오케이. 그래서 Mrs. Song을 만났습니다. Mrs. Song의 what is Mrs. Song's job? She is a hair designer. So Jiho followed him, spent the day with Miss Song. 어디에 있다? 사단동에 있다. 가봤어? 사단동이야? 사단동. 사단, 어디에요? 서울이요? 서울에 있겠죠. 오, 성. 그래서 지호가 도착했을 때, 벌써 출근하셨어? 네. 저 출근해도 뭐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었죠? 뭐 아니요.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오, 어? 네. 강의 네. 나를 가르쳤어. 강의 나를 가르쳐. 저 머리카락이 있는. 나? 네. 그래서 워머리 엔터 됐다고 이러는 거. 그래서 여자가 원한 건 뭡니까? 여자가 원한 건 자기 머리 파마로 왔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아들 내비겠죠. 예. 조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머리 깎으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이려고 이제 앉힌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앉았다, 애가 앉았다, 애가 앉았다는 건 당연히 알죠. 뭐 이런 데요, 내용과. 근데 애가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네. 그렇죠. 가위에 대해서 엄마가 가위로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위로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미장원에서 가위에 비꼈다는 거. 아, 니가 있구나. 니가 있구나. 맞지?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진정하렴. 진정해 줄게. 어? 남자시키야 뭐 가위로 울고 있어 이러면서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왜 놀라운 속도로 잘랐을까? 애 새끼 자꾸 울어서. 그렇죠. 애 자꾸 우니까. 근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미스 동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내용박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오케이. 뭐 재미삼아 was의 의미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was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이다 이거. whe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 대신에 i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is를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다음에 she는 누구 대신 왔다는 거 아시겠죠? 미스 송이겠죠 뭐. was already set. 그 다음에 setup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setup. 그 다음에 to start the day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enter에 대한 얘기. enter the room인지 enter into the room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뭐 with 같은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it down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s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as soon as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그니까 그 다음에 Miss Song comfort. comfort 단어 뭐 맞습니다. 그 다음 파생어 comfortable은 뭐냐 comfort는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nd cut. cut이 몇 번째 녀석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surprised가 아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세의 뜻은 당연히 뭐다? 이다. 이다. 그렇죠. 미스 송의 헤어샵은 뭐이다? 사당동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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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동이 되었죠. 있다. 있다. 있다죠. 있다. 됐습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 왔으면 당연히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있다죠. 있었다죠. 그럼 이 웨어는 몇 번째 배운 웨어냐? 세 번. 뭐 할 때? 두 번째 배웠죠. 아,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죠. 시간에 부사절이고, 이거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여기에 뭐, 뒤에 뭐, she, will, 뭐, 이거 안 나오는데, will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시간에 현재 시제와 대신한다는 거.
그럼 얘를 is로 바꿔 쓰고 싶어. 그럼 뭐라고,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 When I did arrive. When I reached it. 하면 되겠죠. When I reached it. reach는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When I reached it.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여는 그럼 결국 못 해왔다. When I arrived the hair shop이야. When I arrived at the hair shop이야. When I arrived at the hair shop. 맞죠. 자, 오케이. Miss was already. 자, setup에 대한 얘기. Setup 뭐 하다? 차리다, 준비하다. 그니까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기 때문에 things 안만 길어봤자 목적은 them. them. 그러면 setting up them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setting them up. 근데 things이기 때문에 setting things up 해도 되고 setting up things 해도 된다. 그 다음에 to start the day의 뜻은 뭐고? 하루를 시작. you want already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하루를 시작할.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업이죠.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업.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 뭐뭐 할. 그러니까 문제용법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하루를 시작할 준비. 그렇습니까? 동사 용법이죠. 그렇죠? 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동사 용법이죠. 하루를 그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렇습니까? 집중해. 놀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 용법이기 때문에 in order to start the day. so as to start the day. 부사 용법이라고 했어. 됐습니까? 지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마치 형용사적 용법처럼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처럼 보이지만 얘는 wh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시제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제는 뭐라고 한다. 이런 시제를 보고는 과거 진행형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됐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reach처럼 뭐다? 타동사다. 됐습니다. enter the room, reach it. 됐습니다. arrive는 반대로 자동사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got 썼다. A woman got into. 그렇죠? come into 시제 과거는 came into죠. came into with a little boy. came in 하고 같은 말이죠. entered는 뭐 하고 왔다? came 하고 왔다? came in 하고 왔다? came in 하고 왔다. came the room이야? came in the room이야? came in the room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enter는 자동사고 come은 아니 참, enter는 타동사고, come은 자동사다. 그 다음에 sit down with a little boy는 아시겠죠? 꼬맹이와 함께. 됐습니다. a little 뒤에는 a little 뒤에는 누가 봤어요? 뭐 그래요? 자, 여기에 a little는 a few하고 비교하는 그 a little이 아니죠? 그렇지. 됐습니까? 약간의가 아니고 여기에 리틀의 뜻은 양이 적다는 얘기야. 꼬맹이란 얘기야. 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어리틀이 아닙니다. 네. 원래 어리틀이 양이 적은 할 때는 어리틀 뒤에는 어린 워터 이런 것밖에 못 오죠. 어린 아니에요. 어린.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이죠. 이거 어린. 양이 적은이 아니고. 됐습니까? 리틀의 다양한 의미를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어린을 워터 할 때는 약간의 양이 적은 뒤에는 단순 셀 수 없는 단순에서 하지만 여기는 어, 이거 셀 수 있는데. 이건 어린이라는 뜻을 쓸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t down. sit down. 무슨 뜻이고? 앉아. 앉히다. 앉히다죠. 그쵸? sit의 3등 변신. sit, set, set. 두 번째 가족이죠. 됐습니까? 근데 sit down은 무슨 동사라서? 이어동사. 이어동사라서 set up처럼 이어동사인데, things는 다 갈 수 있죠? 네. 왜? 대명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him은 대명사니까, set down him.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set him down. set him down. 밖에 안 된다는 거. 어순 주의하란 말이고, 어순. 그니까, 그를 다녔다. she set him down. 어디에? in a chair. set down him 안 된다고. setting up things 돼야 돼. setting up things. 돼요? setting up things 돼야 돼. 돼요. 되죠.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명사 아니니까. 누가 넋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
다음 에스넷 뭐에 구사절 끌고 다닌다 시간에 구사절 그러니까 그가 보자 맞아 봤을 때 해도 상관없죠 봤을 때 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스, 의미상 when이나 as로 바꿨을 수도 있겠는데 무슨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뭐뭐 하자마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바꿨어 이거는 뭐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자 뭐뭐 하자마자를 내가 가르쳐 준 적 있어 이 표현 말고 뭐 like on doing 그렇죠 on seeing the seizures 하고 같습니다 on seeing the seizures 보자마자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선생님 더 보이는 어디 갔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on seeing the seizures 하면 여기 he를 못 쓰죠 그 뒤에 he started to cry 할 때 he는 뭐로 당연히 바꿔야 되겠다 the boy started to cr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on seeing the seizures does the boy started to cry on doing의 뜻은 뭐뭐 하자마자고 as soon as on은 전치사기 때문에 동 명사만 와야 되는 거 as soon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올 수가 있다 시제의 so하고 started를 보고 시제의 it라고 하죠 그러니까 봤던 것도 과거고 우리 시작했던 것도 뭡니까? 과거니까 so고 started 쓰겠죠 그러니까 when seeing the scissors, the boy started to cry 다음 to cry 명형부 여기 명사적이죠 그쵸? cry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started 대신에 B로 시작하는 began 해야 되겠죠. He began to cry. 다음, comfort에 대한 얘기. 일단 comfort의 뜻은 편안하게 해주다. 진정시키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그러면 comfort의 몇 번째 연속이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당연히 두 번째죠. 시제 과거. 그렇습니까? 이편 바뀌는 어떤 시간이죠. 그렇습니까? 미스송 선생님 진정하세요. 아니고 미스 선생님 진정하거라 한 거죠. 얘가 이걸 한 거야. 이걸 당한 거야. 한 거죠. 무슨 시제에 한 거야. 과거 시제 한 거니까 두 번의 연속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comfortable은 뭐야? comfortable. 편안한. 그렇죠. comfortable은 뭐다? 편안한 무슨 시? 어떤 시? 동명사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그럼 편안하게는 뭘까? 편안하게. comfortably. 그러니까 편안하게 comfortably 됐습니다 편안한 comfortable 편안하게 comfortably 그러면 이 문장은 she가 힘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냐 그쵸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쵸 she comforted him Miss Song comforted him은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된다 Miss Song이 뭐 했다 made 했죠 누구를 힘을 어떻게 comfortable 이렇게 어떤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and cut. 이 cut은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그렇죠. comforted가 과거니까 당연히 얘도 과거죠. 잘랐었다. 무언을 his hair를.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속도로 통째로 외워두란 말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at a surprising speed. at의 뜻이 어떤 속도로 할 때 at a high speed. 뭐였어? at a high speed. 그렇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럼 느린 속도로 뭘까? S 쓰면 at a slow speed 그렇죠? at a low speed 바꿔 쓸 수 있는 게 slowly 됐습니까? 그러면 at a surprising speed는 빠르게죠? 그렇죠? Q로 시작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 cut his hair 빠른 잘랐어요 빠르게 잘랐어요 됐습니까? cut his hair quickly 됐습니까? 빠르게 잘랐죠. 그러니까 놀라운 속도로 잘랐다는 얘기는 빠르게 급하게 잘랐다는 얘기죠. Cut his hair quickly. At a surprising speed.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setting up to start the day 할 때 이 setting 하고 잠깐만 너무 없지. 여기에 있는 surprising 하고 같은 녀석일까 다른 녀석일까 한번 볼까요? 됐나? 여기에 이제 selling 할 때 이 ing하고 surprising 할 때 이 ing하고 같냐? 동구가 같냐? 같나요? 다른가요? 오케이 네, 그럼 얘는 뭐였고? 동명사야 현재 부사야? 당연히
그녀는 이미 준비하 능중이었다. 현대 분사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그렇죠? 놀라게 하는 것 스피드죠. 그렇죠? 어떤 스피드? 놀라게 하는 놀라운 스피드. 얘하고 얘는 결국 어떤 애다? 같은 애다. 분사보다 현대 분사. 어떤 속도? 놀라운 속도. 어떤 이었다? 준비한 음중이었다. 둘 다 뭐 역할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하는 역할이 형용사인데, 근데 얘는 뭐랑 합쳐진 거고? 이 어떤. 얘는 어떤 것. 둘 다 현재 분사라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길래? 서프라이즈. 놀라게 만드는? 그렇죠. 놀라게 하다죠.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그러면 스피드가 놀라게 하는 거야. 스피드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형태로 보면 안 되겠다. 서프라이즈드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게 하는 속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속도. At a surprising speed. 그러니까 또 어지러워? 오케이.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안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어, 하루 보람차지 한 거야. 정말, 정말 힘들어. 오케이, 형 봅시다. C. 또 재영이 뭐 좀 하나 가야지. 아, 네. 아, 개벌, 아, 네, 아, 이제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봐야 돼. 뭐? 야, 이들 하라고. 안디아스, 니콜락스, 스페라스. 니콜락스. 그런 경우도 있어. 암기학습 그 뭐야 공부하려고 딱 들어가면 위에 네모가 4개, 3개 있어. 암기학습, 위협대, 오퍼학습, 위협대, 스페라학습. 응? 어? 뭐? 왜? 뭐? 위협다. 문제를 풀고 매겨서 가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수업을 하던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있을 것 같아. 쌤쌤 뭐? 아 민규 저번에 한번 맞았으니까 저번 한번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 맞을게. 아 예 아 아 그 어차피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래버 타파라는 교재를 하고 있잖아. 그 교재하고 수업과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은 걸 하는데 근데 한 이유는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고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는 게 공부를 조금 더 모아지잖아. 그래서 좀 특징으로서 학습자에 늘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하는 이유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딱 문제를 풀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라면 몇개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고 여기다가 he, she, it 하고 나 비교해서 안녕하세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톡을 아니 근데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공부를 하고 어? 야 근데 막 공부하고 시작하니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퇴근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네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이런 문제, 접근방, 문제마다 보면 어떨 때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때,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니가 지식을 좀 쌓겠다라는 지식도 하거든? 지금 니가 이 책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오늘 이 책을 공부하는 무료로 갈 수 있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니가 일단 공부해보고 보고,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처음 보잖아. 공부하니까 운영도 필요하고, 뭐, 딴 것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잖아.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네가 배웠던 거야. 그러면 어차피 네가 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네가 연습하면 돼. 그리고 혹여 네가 새롭게 알아듣는 부분 그리고 뭐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새롭게 알아듣는 부분 허벅지를 표시하는 부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근데 결국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책이 보면 패턴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목 나오고 설명 나오고 스텝 1, 스텝 2, 스텝 C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리고 서술형, 이런 것들 서술형 여기는 하지 마. 여기는 내가 똑같이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신 것을 그 다음에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몇 문제만 풀어봐. 그것도 막 모르겠구나. 여기서 뭐 한 문제 풀고 여기서 한 문제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얘는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왜냐면 이제 곧 중2 거를 시작할 거고.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선행도 중요해. 근데 학생에 따라서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좀 더 다지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왜냐면 뭐 이게 지금 뭐 딴 게 아니고 읽기도 아니고 말하기도 아니고 묻기도 아니고 전에 내가 문법이라고 얘기할 때 문법은 수학하고 비슷한 게 있어. 전에 거는 문법이라고 하지만 문법 때문에 여러분 짜증나는 거 아니지만 얘는 끝이 있어.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다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의 새로운 거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야 지금 하는 건 됐습니까? 끝이 있는 거야. 앞으로 2년만 더 열심히 해. 됐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시대 수준으로 지금 이제 거의 순서가 똑같아. 만약에 순서가 달라지면 선생님이 요거 요런 1, 2, 3 하다가 4단이 완벽하고 5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했던 건 다 했던 거야. 지금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6치고 영어가 나오는 거 개인적으로 마이셋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둑나라 밖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형사 부자라고 탁구를 하는 거예요. 보고 하고 안 해도 돼. 일단 3까지는 쭉 받아서 4는 할 때까지 많이 주고 일단 우리가 키가 높고 일본산 했던 거 뭐지? 종합 테스트는 지금 요 앞에 걸 다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지금 유닛 4잖아. 유닛 5 끝나고 지금 종합 테스트가 네가 5를 했는데도 아니 선생님이 형사 부정 같은 그런 잘 안 되겠어. 그러면 5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5를 하고 나서 종합 테스트를 할게.
왜냐면 여기 문장에 없는 한 말. 얘기를 하고 싶은 뭐 학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하기 쉬워? 뭐 쉬운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건 무슨 일까? 설명이 이쪽이 잘 돼 그건 아예 되는 거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어차피 우리가 워크북으로 하기 때문에 책을 샀으니까 웬만하면 다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하는 것과 내가 다른 플랜, 무엇이랑 플랜, 누가이에다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걸 보고 싶다. 너무 쉬워. 다시 끊어보지마.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가 수행평가를 받았는데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학교에 준 건 안 왔겠지? 그럼 그런 걸 나한테 카톡을 찍어서 보내는 건 이런 게 이제 뭐야 능동적인 소원이야. 그걸 공부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친구한테 도움을 준다. 아니면 학교생한테. 학교생한테 어떤 거? 그럼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돈 따면 뭐 할래? 돈 뿌려 먹을래? 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할래? 언제까지? 얼마 안 돼? 그럼 내일 해가지고 시간도 없네. 그럼 준비할 시간이 뭐냐고 얼마 있는 건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집에도 있어? 또 학교 사무실 사무실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직업이 한 거예요. 영어로 해가지고 이걸 발표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가 그걸 한글로 써서 나한테 보내주든지 아니면 네가 일부라도 영어로 쓰고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 쓰고 선생님 이걸 봐주세요 내가 대답해주는지 그런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럼 요즘은 카톡이라도 미래한 단계가 있죠. 그치? 무슨 일 알겠어? 선생님한테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지? 그래, 그래. 됐을까? 오케이. 됐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고? 가세요.